맨리 복스박스 프라이드 에디션 한정판입니다. 전세계 100대였나 50대 한정판이고요. 저희 리버브 독점으로 해가지고 2대, 한 대는 저희 이퀄라이저 제 거고, 이거는 저희 가까우신 형님께서 구매해주셨어요. 지금 직배를 갈 거고, 11월 달에는 저희가 언박싱을 해가지고 맨리 복스박스 한정판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야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내 단 2대만 들어온 맨리 복스박스 프라이드 에디션 입니다. 2대 중에 1대 우리 그 믹스 마스터링 스튜디오 쪽으로 들어온 건데,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살살. 제가 따로 부탁을 했는데 맨리 쪽에서 국내에는 단 2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픈 상황이에요.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히 뜯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할일 없잖아요. 100대 한정판? 맨리 특유의 거친 박스가 나오는데 완충은 확실합니다. 63 빌딩에서 떨어뜨려도 충분히 버티고 남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국내 규격이기 때문에 220V 꼭다리 데시코가 들어있고, 맨리 프로덕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쓰잘데기 없는 건데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미국 스타일답게 영국이었죠? 미국이죠? 어디였지? 맨리가? 미국이죠? 미국 스타일답게 매뉴얼 자체는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맨리 복스박스에 대한 이제 데이터 시트, 스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대망의, 두꺼워! 준아, 좀 잡아줘라. 오, 복스박스! 한정판입니다. 근데 이 프리즘이 아니었나? 생각했던 그 프리즘의 컬러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랬었나? 원래 빛 비춰가지고 프리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유려한 디자인은 아닌데, 기름 색깔 있잖아요. 기름 색깔처럼 빛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아무튼 맨리 한정판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거든요. 조심스럽게. 형, 이거 칼이 너무 안 들어. 형, 국내에 단 2대 중에 1대,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맨리 복스박스. 짜잔. 형,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름의 유광은 아닌데? 불 들어오면 이쁠 것 같은데? 나는 불빛 비추면 막 그 있잖아요, 물에 기름 빠뜨리면은 그런 컬러 있잖아. 그런 컬러인 줄 알았더니 이런 느낌의 복스박스 한정판입니다. 자, 사실 기존의 복스박스와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사운드 테스트는 해봐야지 알겠죠? 스튜디오에서 뽕을 따고도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뽕 따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둘러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자, 한번 애 눌러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리 랩스의 복스박스 프라이드 모델입니다. 한정판, 한국에 단 2대 중에 1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복스박스답게 3유렉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일반 복스박스랑 차이가 요거 어떤 거였죠? 뒤쪽 보면은 뒤쪽 라인에서 맨리 파워라고 써있죠. 맨리 파워 써져 있죠. 파워가 바뀐 거였죠? 원래는 이 파워가 아니에요. 맨리 아이론, 맨리 파워. 소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대가 커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스박스 한정판 아주 이쁩니다. 프라이드 에디션 뜯었어요. 뜯었어. 파워가 다른 맨리 복스박스입니다. 와, 보이십니까? 이거 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멋있죠? 멀리서 보니까 더 이쁘네요. 한정판.